정신 차려라. 이번엔 돌집 가운데 중 집중. 자, 다음은 피하기 훈련. 돌회 피할피 배피. 편지? 어디? 오공에게서 대마왕으로부터 세상을 구해낼 희망을 보았네. 하지만 지금의 오공으로선 무척 위험한 일이지. 천계 최고의 무술가 염라대왕님께 손오공의 수업을 부탁드리면 어떻겠는가? 힘든 과정이겠지만 오공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신중히 고려하게. 주신! 자네 대머리의 상투 스타일은 정말 최악이래. 바꿔볼 생각은 없는가? 이 기장 녀석, 자기도 대머리인 주제에. 저기... 거기 강해지는 방법이 적혀있는 거 맞죠? 넌 몰라도 된다, 윤서가. 도사님, 전 강해지고 싶어요. 오공아, 네가 처음 보리선원에 왔을 때를 기억하느냐? 넌 이미 전보다 강해졌단다. 아니요! 이 정도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12,100,000 혼세 망을 쓰러뜨리고 삼장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요. 녀석이 과연 염라대왕님의 수업을 견뎌낼 수 있을까? 보리도사이옵니다, 염라대왕님. 보리도사로군. 웬일인가? 실은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청이라니? 아시다시피 천계를 통틀어 염라대왕님만한 무술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지. 헌데 왜 갑자기? 그래서 말입니다. 제자 손오공의 무예 훈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시? 그 천방지축 원숭이 녀석한테 무예를? 그랬다가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물론 일전에 실례가 많았습니다만 천자패를 가지고 세상을 구해낼 잠재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송구하오나 오공에게 무예를 전수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내 훈련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네. 훈련을 견뎌내는 건 오로지 그 아이의 몫입니다. 12,100,000와 혼세마왕에 맞서 대마왕의 부활을 막는 데에는 오공만한 적임자가 없사옵니다. 허허, 이거 참 손오공이라. 염라대왕님. 이거 참 귀찮게 됐군. 그래, 하는 수 없지. 알겠네. 내 수업이 어떤진 알고 있을 터. 오공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공은 반드시 해낼 겁니다. 이미 보리도사에게 들었겠지만 내 훈련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게다. 전 해낼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여전하구만. 예,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요. 그 전에 일단 네가 나의 무술을 훈련받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다. 확인이요? 염라대왕은 무식하기로 유명한데 넌 이제 걸났다. 나타나라, 지옥의 교도관 미이라. 나타날 시험. 지옥의 교도관 미이라, 너의 힘을 보여주거라. 뭐야, 갑자기 다짜고짜. 시험 상대는 지옥의 교도관 미이라다. 이 미이라를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겠다. 꽤 아는데? 그렇다면 이쪽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의 주특기로 손대지 마!
제법이구나. 좋다. 내 수업을 받을 자격이 있겠어. 와! 정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 알아둘 게 있다. 여지껏 내 훈련을 무사히 마친 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는 걸. 그게 누군데요? 그 자는 천계의 왕자였다. 왕자요? 더 이상은 알 것 없다. 아참,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훈련에 그 여의필은 사용할 수 없다. 에? 아, 왜요? 여의필에 의지하면 너 스스로의 체력을 단련할 수 없는 법. 여의필 사용은 당분간 금지다. 무슨 소리야? 나 없이는 안 된다고? 수로공 싫지? 좋아요. 대신 훈련 마치면 돌려주셔야 해요. 거랑거랑. 에? 뭐라고? 좋아. 그렇다면 잠시 쉬고 있거라. 쿨쿨 자라. 잠들 면. 자, 이제 훈련 시작이다. 좋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잠깐. 뭐든지 순서가 있는 법이다. 먼저. 아, 한시가 급하다고요. 어? 이것저것 해보면 되는 거지? 그거 보거라. 말 안 듣고 까부니까 험한 꼴 당하게 되는 거다. 알겠느냐? 네. 기본적으로 무술은 우리 몸을 사용해야 하지. 우리 몸을 표현하는 한자는 몸신. 그리고 우리 몸 안엔 뼈가 있다. 한자로는 뼈골자를 쓴다. 그렇게 뼈골자를 이용한 또 다른 몸을 나타내는 한자가 바로 몸체자다. 그럼 몸신자와 몸체자가 만나면 신체, 우리 몸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녀석 제법이구나. 우리 몸과 관련된 기본 한자를 익혔으니 먼저 몸을 풀고 훈련을 시작해보자꾸나. 네! 빨리요! 그럼 먼저 몸체! 잡을 초! 최초! 정신 차려라! 이번엔 돌집! 가운데 중! 집중! 자! 다음은 피하기 훈련! 돌회! 피할 피! 배피! 자, 이번엔 힘을 기른다! 힘줄 편! 힘력! 근력! 벌써 지쳤느냐? 이번엔 상대의 움직임을 읽어라. 되돌릴 판! 응할 응! 반응! 이 정도의 나가 떨어져서야 되겠느냐? 아직 멀었다. 나타나라! 모래사! 모래주머니다. 그 모래주머니를 차고 훈련장의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엔 주먹권 법 원법이다. 다른 말로는 구셀무 방법술 무술이지. 원법 무술은 반드시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거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건 폭력에 지나지 않아. 알겠느냐? 네.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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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쳇.